자, 오늘이 2020년 11월 14일. 오늘 엄청 기쁘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차 단거리입니다. 왕복 80km, 10km. 이 길 따라서, 이거 이 길이 또 옛날 일본 놈들이 저 러시아 침략하려고 뚫어놓은 길이거든요. 이로 따라서 저기 한 10km 정도 갔다 와야, 가면은 벌써 많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발견. 당뇨의 정원 손으로 잔나이버서. 좀 되죠? 자, 저거 딱 갑니다. 이거 당뇨 아주 좋습니다. 딱 갑니다. 자, 발견. 장갑 더 말고. 맞죠? 딱 갑니다. 오케이. 자, 땁니다. 쫄벅 땁니다. 자, 발견. 소금 상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송상아, 송상왕. 딱 갑니다. 자, 여기 한번 가요. 요사간 생겨볼죠? 자, 자작나무, 자작상화입니다. 자작상화. 오늘은 자작나무 상황 한번 없어갖고, 오늘 따라온 겁니다. 여기 따라온 거 오늘. 자, 자작나무 상황 봐서. 딱 갑니다. 자, 이건 뭔가요? 자작나무 정나급이요. 근데요, 다 썩었어요. 이 많은 거 다 썩었어요. 이게 많다고 다 따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한 5분의 1만 땁니다. 다 썩었기 때문에 거의 5분의 1 정도 안 나옵니다. 많다고 많은 게 아닙니다. 자작나무 말고 벌써 다 썩었습니다. 헐, 소강 발견. 들어오세요. 엄청 높네. 어이씨. 난 딱 봅니다. 좀 더 알았다겠죠. 난 봅니다. 자, 발견. 자작나무 소강 보소. 아, 자. 이쁘죠? 딱 갑니다. 자, 내 친구 발자국 발견. 자, 보이시나요? 자, 여기서 보이시나요? 발자국. 싹 지나간 자리. 여긴 흙이라 보이는 겁니다. 자, 계속 갑니다. 친구 따라서 갑니다. 자, 발견. 자, 발견. 상나무 상황보섯. 그죠. 괜찮아요. 안 상했어요. 그래요. 또 위에는 빨갛다요. 또 따가겠습니다. 많죠? 자, 발견. 상황. 하나, 둘. 저기 셋, 넷. 여기 있고. 좀 있는데요. 오케이, 나갑니다. 자, 자작나무 상황보사입니다. 나갑니다. 자, 말고 발견. 이거 좋죠, 이거. 저 나무도. 저, 따갑니다, 말고. 저, 따갑니다. 나무 계속 들어갑니다. 와, 저번에 태풍 잠을 찍었더만요. 나무가 다 나버렸고. 상당히 힘드네요. 또 상황 발견. 저기, 우와, 저거 너무 높거든요, 이거. 좀 못 닦겠죠, 저거? 너무 높아서? 어이, 저 자작나무 상황인데. 에이, 버리겠습니다. 너무 높습니다. 자, 발견. 요 상에 생긴 상황버섯. 자작나무 상황버섯. 요 상에 생겼다, 자작나무버섯. 야, 따갑니다, 요 상에 생겼다, 따갑니다. 자, 이거 뭡니까? 숫덩이. 차가워서 발견. 그죠? 따갑니다, 차가워서. 숫덩이. 자작 동말고 발견. 오메, 못 답니다. 오메, 너 밑에 내려와갖고 올라가면 죽겠대. 오메, 숨이 죽겠어. 조금 바꿔서 갑니다. 오메, 죽겠어. 오메, 오늘 너무 많이 산타는데요. 계속 올라갑니다. 이거 남번 넘어져갖고 힘들어요. 산타기가. 자, 저기 맞나요? 자작 동말, 그죠? 너무 높죠? 엄청 못 하겠죠? 너무 높아. 엄청 많아요, 이게. 버립니다. 좋아? 자, 송상 발견. 여기 있죠, 두 개. 나무가 죽었잖아요. 해오고 죽을 거야. 아직은 살아있어요. 나무 양부터 한번 빨아볼 거예요. 딱 갑니다. 자, 돌아가는 게. 자, 작은 손말굽 있네요. 저, 많죠? 자, 다 닦아갑니다. 오, 많다. 자, 가는 길에 석성 발견. 석성. 딱 갈까요? 석성. 쫄아보고 따라야 해야겠어요. 더 나기 싫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는게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들어갑니다. 오늘 너무 힘들어갖고 동원선 너무 안 찍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찍기 싫어요. 힘드니까. 자, 감사합니다.